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과 맛있을 것 같아요를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7과에서는 부위 은 것 같다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부위 은 것 같다는 AV, DV, N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먼저 N인 것 같다, DV 은을 것 같다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AV, 은, 는, 을 것 같아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 지영 씨와 세실 씨가 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대화를 해요? 같이 들어볼까요? 자, 주문하신 음식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우와, 맛있을 것 같아요. 어서 먹어보세요. 그런데 조금 매운맛을 주문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우리 반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살 거예요. 어머, 왜요? 한국에서는 보통 선배가 돈을 내요. 사장님, 계산해 주세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세실 씨하고 지영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식당에 갔어요. 식당의 음식 맛을 이야기했어요. 세실 씨가 그때 말했어요. 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의 은 것 같다를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먼저 N인 것 같다, 그리고 DV, 은을 것 같다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상자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대답해요. 아, 잘 모르지만 아마 펜인 것 같아요. 상자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상자 안을 볼 수 없어요. 무엇인지 몰라요. 하지만 만졌어요. 만져서 내가 생각해요. 아, 잘 모르지만 아마 펜이에요. 아마 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장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문장에 팅팅 씨 기분이 어때요? 질문이 있어요. 그때 대답해요. 아, 팅팅 씨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팅팅 씨에게 가서 기분이 어때요? 물었어요? 아니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팅팅 씨를 봤어요. 내 생각에 아마 팅팅 씨 기분이 나빠요. 아마 팅팅 씨의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내일 날씨가 어때요? 잘 몰라요. 하지만 질문해요.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아, 대답해요? 내일은 따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일 진짜 따뜻해요? 잘 몰라요. 하지만 오늘도 따뜻했어요. 어제도 따뜻했어요. 내 생각에 아마 내일 따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N인 것 같다, DV, 은을 것 같다는 잘 몰라요. 하지만 내 생각에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추측하다 라고 해요. 추측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는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N이에요. N은 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전화기, 지우개, 컵, 선생님 이렇게 우리 N이 있습니다. N이 있어요. 우리 여기 전화기, 지우개는 받침이 없어요. 컵, 선생님은 받침이 있어요. 그런데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어떻게 말해요? 네, 맞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전화기 인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컵은? 네, 맞습니다. 컵 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 생각에 컵이 아니에요.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네,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옆에 N이가 아닌 것 같다 선생님이 썼어요. 내가 생각해요. 아마 아니에요. 그때는 N이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여러분, N이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전화기하고 지우개는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에 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을 때는 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우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지우개가 아닌 것 같다. 좋아요. 자, 컵 선생님은 우리 마지막에 받침이 네,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는? 네, 그렇죠. 받침이 있을 때는 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네, 좋아요. 저 사람은 선생님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N 괜찮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DV를 공부할 거예요. DV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작다, 좁다, DV가 있습니다. 작다하고 좁다는 다 앞에? 네, 맞아요. 작다, 좁다, 다 앞에 우리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받침이 있어요. 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작다, 좁다,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좁다 어떻게 말해요? 네, 좁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여러분 DV가 있네요. 크다 그리고 바쁘다. 크다 바쁘다는 다 앞에? 네, 맞아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받침이 없어요. 니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크다, 받침이 없어요, 바쁘다, 없어요. 여러분, 바쁘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바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바쁘다, 아니에요. 아마 바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DV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 TV 운것 같다. 아, 현재를 추측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미래, 앞으로의 일을 추측할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앞으로의 일도 아마 내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요? 같이 볼까요? 자, 우리 앞으로의 일을 추측해요. 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여기에 DV 단어가 있어요. 작다, 좁다. 우리 작다, 좁다 다 앞에 받침이? 네, 맞습니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네, 그렇죠. 받침이 있으면 우리 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작다, 좁다, 여러분 좁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좁을 것 같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크다, 바쁘다, DV가 있네요. 크다, 바쁘다, 여러분 우리 받침이 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어떻게 같이 말할 수 있어요? 네, 리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자, 크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 클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내가 생각해요. 클 것 같다. 아니에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때는 우리 DV지 않을 것 같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지 않을 것 같다. 자, 이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좁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바쁘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바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질문하고 대답이 있어요. 어느 분이 선생님이에요? 아, 여기에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어느 분이 선생님이에요? 대답해요. 저 분이 선생님,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제 생각에 아마 추측해요. 저 분이 선생님.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 N입니다. 그리고 받침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 분이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분이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2번이에요. 신발을 신어봤어요? 어때요? 신발을 새로 샀어요. 신발을 신어봤어요? 어때요? 신발이 좀 크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크다는? 네, DV입니다. 크다, DV예요. 그리고 다 앞에? 네, 맞아요. 받침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신발이 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발이 조금 커요? 내가 잘 모르지만 아마 조금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같이 볼까요? 그 다음 3번이에요. 와, 떡볶이가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맵다. 여러분, 맵다예요. 맵다 DV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을 것 같아요. 아직 떡볶이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먹을 거예요. 생각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맵다. 내가 아직 안 먹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매울 것 같아요. 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맵다는 여러분 특별한 단어예요. 1급에서 공부했습니다. 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답을 만들어 봤어요.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까요? 네. 자, 여기에 문장이 있어요. 아마 저분이 팅팅 씨의 어머니이다. 여러분, 내가 저분이 팅팅 씨 어머니예요. 잘 알지 않아요. 잘 몰라요. 하지만 내 생각에,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마 저분이 팅팅 씨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N이에요. 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같이 볼까요? 이번에도 우리 문장이 있어요. 에릭 씨가 지금 바쁘다. 여러분, 우리 지금입니다. 바쁘다. DV가 있어요.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에릭 씨가, 네, 에릭 씨가 지금 바쁘다, 바쁜 것 같아요. 에릭 씨가 진짜 바빠요? 아니요, 잘 몰라요. 하지만 제 생각에 아마 지금 바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도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3번이에요. 3번. 방을 보기 전 이사할 방이 좁다입니다. 여러분 방을 지금 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봤어요. 이사할 방이 좁다입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보기 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사할 방이, 네, 이사할 방이 좁을 것 같아요. 이사할 방이 좁을 것 같아요. 아직 방을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생각해요. 좁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그 다음 문제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 문제 여러분 볼게요. 학교에 가기 전, 여러분 가기 전이에요. 가기 전, 집에서 학교까지 멀다. 자, 집에서 학교까지 멀다. 아마 진짜 멀어요? 내가 갔어요? 아니요. 잘 몰라요. 하지만 생각해요. 가기 전에 생각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집에서 학교까지 멀 것 같아요. 아마 멀 것 같아요. 생각해요. 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멀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받침이 있어요. 멀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돼요. 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림이 있어요. 지금 여자가 그림을 봐요. 어때요? 아, 배가 아프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 대답을 여러분이 만들어 볼까요? 자, 질문이 있어요. 지선 씨, 아, 이 여자 이름이 지선이에요. 지선 씨가 지금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봤어요? 지금 봤어요? 어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배가 아프다. 좋습니다.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배가 아파요? 물어봤어요? 아니요. 물어보지 않았지만 내 생각에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이에요. 오, 여러분 지금 남자가 어때요? 아, 좋아요. 지금 노래를 불러요. 뭐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질문 대답을 같이 볼까요? 네. 자, 지금 미키 씨. 아, 이 남자의 이름이 미키예요. 미키 씨의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미키 씨의 기분이 어때요? 네, 좋습니다. 미키 씨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키 씨한테 기분이 좋아요? 물어봤어요? 아니요. 하지만 내가 봤어요. 내 생각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와, 여러분 지금 여자가 어때요? 아,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 조금 매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 대답 봅시다. 떡볶이 맛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떡볶이가 있어요. 떡볶이 맛이 어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떡볶이 맛이? 네, 좋아요. 맵다? 네, 떡볶이가 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을 같이 볼까요? 아, 지금 여러분 여자가 어때요? 아, 조금 춥다. 춥다입니다. 이것도 질문 대답을 여러분이 보고 말할까요? 교실 안이 어때요? 아, 지금 교실에 있어요. 교실 안이 어때요? 교실 안이 여러분? 네, 맞아요. 교실 안이 춥다. 추운 것 같아요. 교실 안이 춥다, 추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지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여자 두 명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질문부터 같이 볼까요? 자, 어느 분이 우리 선생님인지 아세요? 아, 여기에 여자 두 명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누구예요? 아마 저분이 선생님. 어떻게 말해요? 네, 좋습니다. 아마 저분이 우리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으로 이렇게 질문을 봤어요.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대화를 만들어 봤어요. 모두 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단어를 봐요. 단어를 연결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 저기 있다, 시계이다, 시계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 내 생각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내 생각? 에, 좋아요. 내 생각에. 저기 있다, 시계. 여러분, 시계는 N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저기에 있어요. 그것은 시계이다. 우리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말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아, 내 생각에 저기에 있는 것은 시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시계 N이에요. 시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아마 내일 날씨 춥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내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아마 내일 날씨.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날씨는 추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의 일이에요. 을 것 같다. 추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3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저기 걸어가다 사람 에릭 씨 아니다. 여러분, 우리 아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릭 씨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 걸어가다 AV 사람 N이에요. 우리 오늘 같이 공부했어요. 우리가 네, 저번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으로 지금 말해볼까요? 네, 좋아요. 자, 볼게요. 저기 걸어가는 사람이 걸어가다 사람, 걸어가는 사람이 에릭 씨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N인 것 같다, DV, 은을 것 같다를 공부했어요. 이 문법을 사용해서 모두 잘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강에서 세실 씨하고 지영 씨의 대화를 들었어요. 세실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와, 맛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1강에서는 선생님하고 같이 N인 것 같다, 그리고 DV, 은을 것 같다를 공부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AV를 공부할 거예요. AV, 은, 는, 을 것 같다.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은, 는, 을 것 같다.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에릭 씨는 왜 항상 바빠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대답했습니다. 아, 에릭 씨가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에릭 씨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니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하지만 제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질문도 볼까요? 자, 그 다음 질문에 세실 씨는 어디에 갔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에 갔어요? 우리 과거네요. 자, 우리 대답해요. 화장실에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화장실에 갔어요? 진짜요? 아니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 아마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질문도 같이 볼까요? 그 다음 질문에는 언제 고향에 갈 거예요? 우리 미래네요. 앞으로의 일이에요. 언제 고향에 갈 거예요? 아, 대답해요. 다음 방학 때 갈 것 같아요. 다음 방학 때 진짜 가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아직 계획도 없어요. 하지만 내 생각에 다음 방학 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문법도 우리 1강에서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추측하다. 내가 진짜예요? 아니에요? 잘 몰라요. 하지만 내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요. 추측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AV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먼저 AV 는 것 같다입니다. 우리 는 것 같다예요. 는 것 같다는 우리가 현재, 여러분이 현재일 때 현재를 추측할 거예요. 그때 는 것 같다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AV가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먹다, 듣다. 좋습니다. 먹다 하고 듣다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네, 받침이 없어요. 자, 그리고 옆에 여러분 또 가다, 만나다, AV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AV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같이 말할 수 있어요. 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먹다 말해 볼까요? 네, 먹는 것 같다. 먹는 것 같다 말해요. 그리고 만나다 여러분 말해 볼까요? 네, 만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 생각에 만나는 것 같다 아니에요. 만나지 않아요? 생각해요. 추측해요. 그때 무엇을 쓸 수 있어요? 아, 그때에는 여러분, 우리 AV 지 않는 것 같다, 지 않는 것 같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지 않는 것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듣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듣지 않는 것 같다. 좋습니다. 가다, 가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AV는 현재를 추측할 때만 써요? 아닙니다. 자, 우리 AV은 것 같다입니다. AV은 것 같다는 우리가 어제, 네, 좋습니다. 과거를 말할 때 과거를 추측해요. 그때 은 것 같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AV 같이 볼까요? 자, 먹다, 듣다 있습니다. 우리 다 앞에? 네, 맞아요.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받침이 있을 때는 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다, 만나다, 가다, 만나다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받침이 없어요. 니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말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 먹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먹은 것 같다. 그리고 가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간 것 같다. 간 것 같다.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간 것 같다? 아니에요. 가지 않았어요.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때에는 우리 AVG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사용해요. 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같아요? 같이 사용합니다. 지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 더 말해 볼까요? 듣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듣지 아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다는 네, 만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과거 다 공부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의 일은 추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일이에요? 미래예요? 을 것 같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 을 것 같다는 미래일 때 사용해요. 미래를 추측해요. 앞으로의 일을 추측할 때 사용합니다. 자, 우리 먹다, 듣다, 또 AV가 있네요. 이 AV는? 네, 맞아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가다, 만나다처럼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받침이 없어요. 리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볼까요? 우리 먹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먹을 것 같다. 자, 그리고 가다는? 네, 좋습니다. 갈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갈 것 같다? 아니요. 가지 않아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 옆에 AVG 않을 것 같다 입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둘 다 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다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듣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만나다는? 네, 맞아요. 만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AV 현재, 과거, 미래, 앞으로의 일 때 추측을 할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요? 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잘 사용해요? 잘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해볼까요? 자, 먼저 우리는 답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같이 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해요. 대화를 해요. 와, 지영 씨의 집에 책이 많네요. 그러게요. 지영 씨가 책을 많이 좋아하다 있습니다. 지영 씨한테 책을 좋아해요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책을 좋아해요? 잘 몰라요. 하지만 집에 책이 많네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추측해요. 그때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좋아하다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지영 씨가 책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세시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질문해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아마 부산으로 여행을 가다입니다. 아마 부산으로
여행을 가다. 여러분, 진짜 부산에 갔어요? 아니요, 잘 몰라요. 하지만 내 생각에 부산에 여행을 갔어요. 자, 여러분, 과거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마 부산으로 여행을 간 것 같아요. 여행을 갔어요?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수진 씨는 수업 후에 무엇을 해요? 자, 수업 후입니다. 수업 후에 무엇을 해요? 아마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다. 여러분 진짜 수진 씨한테 물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물어봤어요. 하지만 내 생각에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마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을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의 일을 추측할 때 사용합니다.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문장이 있어요. 요즘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자, 여러분 요즘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다입니다. 공부하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 말했어요. 같이 확인할까요? 네, 요즘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공부를 했어요? 아,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항상 수업에 일찍 와요. 그리고 네, 시험 점수도 많이 올랐어요. 제가 생각해요. 아마 요즘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번을 같이 볼까요? 2번 문제입니다. 아마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젯밤이에요. 비가 많이 왔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어제예요.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말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자, 아마 어젯밤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젯밤에 비가 왔어요. 아, 저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밖에 나갔어요. 아, 땅을 봤어요? 땅에 물이 많이 있었어요. 생각해요. 아, 아마 어젯밤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3번을 같이 볼까요? 3번은 다음 주에 여행을 갈 것이다.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가다, 갈 것이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다음 주에 여행을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여행을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여행을 가요? 아,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네, 4번입니다. 4번은 밥을 다 먹지 않았다? 입니다. 여러분, 다 먹었어요? 아니요, 다 먹지 않았다 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세요. 네,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밥을 다 먹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과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해요? 지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하고 아까 공부했어요. 좋습니다. 아, 제 친구가 밥을 다 먹었어요? 아니요, 잘 몰라요. 하지만 친구가 지금 식탁에 앉아 있어요. 아, 그것을 봤어요. 아마 밥을 다 먹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도 같이 볼까요? 네, 마지막 문제예요. 아마 도서관에 안 갈 것이다.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안 갈 거예요. 미래입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답을 확인할까요? 아마 도서관에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예요. 지 않을 것 같다.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요. 자, 좋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할까요? 여기에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에릭 씨가 어떻게 한국말을 잘해요? 알아요?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는지 알아요? 아, 아마 한국 드라마를 자주. 여러분, 여기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다. 어떻게 말할까요? 네, 좋습니다.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2번이에요. 다음 학기에는 어디에서 살 거예요? 아, 다음 학기에 어디에서 살 거예요? 대답해요. 다음 학기에는 아마 기숙사에서, 네, 기숙사에서 살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기숙사에서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잘 모르지만 내 생각에 아마 기숙사에서 살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같이 볼까요? 지난주에 준이치 씨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알아요?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갔다 왔어요? 아, 아마 부산에. 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요? 네, 부산에 갔다 왔다. 우리 과거네요. 어떻게 말해요? 네, 맞습니다. 부산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4번을 볼까요? 4번에는 여러분, 선생님은 무슨 선물을? 아, 지금 질문을 여러분이 할 거예요. 만들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같이 볼까요? 자, 대답이에요. 아마 선생님은 책을 좋아할 거예요. 대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에 어떤 단어가 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선물을, 무슨 선물을 좋아하다?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선물을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답해요. 아마 선생님은 책을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질문, 대답, 대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를 할 거예요. 마지막 문제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연습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 삼겹살
좋아하다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 네,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좋아하다. 삼겹살이 좋아하다? 아니요. 삼겹살? 그렇죠. 삼겹살을 좋아하다. 우리 여기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번 바꿔보세요. 네,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2번도 잘 할 수 있어요? 네, 2번 문제입니다. 우리 반 수진 씨 가장 빨리 결혼하다. 이렇게 단어가 있네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반 수진 씨 가장 빨리 결혼하다. 우리 오늘 배운 문법 여기에 여러분이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반 이? 아니요. 우리 반? 네, 좋습니다. 우리 반에서 수진 씨. 네, 수진 씨가 가장 빨리 결혼하다, 여러분.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우리 반에서 수진 씨가 가장 빨리 결혼할 것 같아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앞으로의 일을 추측해요. 결혼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네. 자, 요즘 동생 한국어 열심히 배우다 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 보세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입니다. 요즘 배우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대답했어요. 맞아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요즘 동생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것 같아요. 요즘이에요. 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난주 에릭 씨 생일 선물 받다 안타. 여러분 받다 안타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언제예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요. 지난주에요. 받다 안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하고 다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 에릭 씨가 생일 선물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과거예요. 과거는 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AV, 은, 는, 을 것 같아요. 공부했습니다. 모두 여러분 이 문법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V 은 것 같다를 공부했어요. V 은 것 같다는 N, DV, AV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법을 세실 씨하고 지영 씨가 어떻게 사용해서 말해요?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주문하신 음식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우와, 맛있을 것 같아요. 어서 먹어보세요. 그런데 조금 매운맛을 주문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우리 반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살 거예요. 어머, 왜요? 한국에서는 보통 선배가 돈을 내요. 사장님,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었어요? 네, 세실 씨하고 지영 씨가 대화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 맛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세실 씨가 우리가 배운 문법을 어떻게 말했어요?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서 읽을 거예요. 자, 듣겠습니다. 자, 주문하신 음식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자, 주문하신 음식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우와,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맛있을 것 같아요. 어서 먹어보세요. 그런데 조금 매운맛을 주문했어요. 어서 먹어보세요. 그런데 조금 매운맛을 주문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우리 반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맛있네요. 우리 반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살 거예요. 오늘은 제가 살 거예요. 어머, 왜요? 어머, 왜요? 한국에서는 보통 선배가 돈을 내요. 사장님, 계산해 주세요. 한국에서는 보통 선배가 돈을 내요. 사장님, 계산해 주세요. 네, 좋아요. 여러분, 다 잘 읽었어요? 좋습니다. 세실 씨하고 지영 씨가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네, 여러분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이에요? 아, 맞아요. 방이에요. 방인 것 같아요. 자, 밑에 여기에 사는 사람이 어떻다?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 거예요.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사는 사람이 어떻다? 여기에 사는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공부했어요. 이렇게 사용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아, 여기에 사는 사람을 알아요? 아니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방을 보고 어떤 것 같아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했어요. 그러면 대답도 네, 잘 만들 수 있어요. 자, 대답이에요. 여기에 사는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림을 보고 여러분 생각을 말해볼까요? 자, 여러분, 먼저 여기에 자전거가 있네요. 자전거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대답해보세요. 여기에 사는 사람은? 네, 좋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은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사는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에, 네, 여기. 지금 사진이 있어요. 아, 지금 가족이 몇 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이 가족. 여기에 사는 사람의 가족이? 네, 맞아요. 여기에 사는 사람은 가족이 4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또 그림을 보고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맞아요. 라면이 있어요. 근데 라면을 다? 네, 다 먹었어요. 제 생각에는 다 먹었어요. 그러면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기에 사는 사람은? 네, 라면을 먹다, 먹었다,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도 여러분, 우리 그림을 보고 대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지금 무엇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한국어, 한글이 있어요. 아,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해요. 아, 제 생각에 이 사람은, 자, 여기에 사는 사람은 한국어를 지금 배워요.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질문, 대답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 같이 볼까요? 여기에 사는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침대에 무엇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옷이 있어요. 그리고 인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청소해요? 정리를 해요? 아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할까요? 네, 맞아요. 여기에 사는 사람은 청소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잘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림 같이 볼까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아, 지금 책장에 여러분 책이 정말 많아요. 자, 책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해요. 아마 여기에 사는 사람은? 네, 좋습니다. 아마 여기에 사는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다 공부한 문법이에요. 잘 사용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아, 옷장이에요. 옷이? 네, 좋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사는 사람은 옷이? 네, 좋아요. 여기에 사는 사람은 옷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많아요? 몇 벌이에요? 알 수 없지만 생각해요. 옷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질문, 대답을 우리가 배운 문법으로 잘 만들었어요. 세실 씨하고 지영 씨처럼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잘 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실 씨하고 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팅팅 씨하고 에릭 씨의 대화를 들을 거예요. 조금 길어요.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어떻게 말해요? 잘 생각해서 들어보세요. 에릭 씨, 점심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팅팅 씨는요? 저도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럼
우리 찜닭을 먹으러 갈까요? 어서 오세요. 팅팅 씨, 메뉴에 빨간 고추 그림이 있어요. 이건 아주 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매운 요리예요. 이 식당에는 순한 맛, 보통 맛, 매운 맛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순한 맛 주문하면 돼요. 아주머니, 여기요. 네, 주문하시겠어요? 찜닭 한 마리 주세요. 그리고 순한 맛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와, 팅팅 씨, 주문 잘하네요. 이 식당에 많이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유명한 집이라서 몇 번 와봤어요. 그런데 팅팅 씨, 왜 한 마리를 주문했어요? 찜닭 반 마리는 1, 2인분, 한 마리는 2, 3인분, 두 마리는 3, 4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한 마리는 좀 많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아주 많이 배가 고파서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이야기였어요. 잘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팅팅 씨하고 에릭 씨는 무슨 음식을 먹을 거예요? 아, 그 음식은 무슨 맛을 시켰어요? 좋습니다. 아직 잘 몰라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을 때 선생님이 지금 질문했어요.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에릭 씨, 점심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팅팅 씨는요? 저도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럼 우리 찜닭을 먹으러 갈까요? 어서 오세요. 팅팅 씨, 메뉴에 빨간 고추 그림이 있어요. 이건 아주 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매운 요리예요. 이 식당에는 순한 맛, 보통 맛, 매운 맛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순한 맛 주문하면 돼요. 아주머니, 여기요. 네, 주문하시겠어요? 찜닭 한 마리 주세요. 그리고 순한 맛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와, 팅팅 씨, 주문 잘하네요. 이 식당에 많이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유명한 집이라서 몇 번 와봤어요. 그런데 팅팅 씨, 왜 한 마리를 주문했어요? 찜닭 반 마리는 1, 2인분, 한 마리는 2, 3인분, 두 마리는 3, 4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한 마리는 좀 많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아주 많이 배가 고파서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질문한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잘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들었어요? 잘 못 들었어요? 질문을 같이 볼 거예요. 먼저 1번 질문이에요. 두 사람은 무엇을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 팅팅 씨하고 에릭 씨는 무엇을 먹으러 갔어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은 찜닭을 먹으러 갔어요. 말했습니다. 우리 찜닭은 닭 요리 중에 한 개예요. 찜닭을 먹으러 갔어요.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찜닭은 무슨 맛이 있어요? 그 식당에 찜닭이 무슨 맛이 있었어요? 세 개의 맛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네요. 자, 이 식당에서는 찜닭이 순한 맛, 보통 맛, 매운 맛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순한 맛, 보통 맛, 매운 맛이에요. 우리 매운 맛은 괜찮아요? 네, 맵다, 맛이 매워요. 매운 맛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순한 맛은? 네, 맞습니다. 맵지 않아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순한 맛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매운맛, 순한맛, 중간이에요. 가운데 있어요. 보통맛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는 순한맛, 보통맛, 매운맛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어요. 말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3번을 같이 볼까요? 3번 질문이에요. 팅팅 씨는 왜 이 식당에 몇 번 와봤어요? 이 식당에 왜 몇 번 와봤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팅팅 씨는 이 식당이 유명해요. 유명한 집이라서 이 식당이 유명한 집이라서 몇 번 와봤어요? 에릭 씨한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괜찮으면 4번을 같이 볼까요? 네. 자, 4번이에요. 여러분, 찜닭 반마리는 몇 인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요? 아, 몇 인분이에요? 반마리? 네, 맞습니다. 찜닭 반마리는 1인분이에요. 말했어요. 1인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찜닭 한 마리, 한 마리는 몇 인분이에요? 찜닭 두 마리는? 여러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한 마리는 2, 3인분, 그리고 두 마리는 3, 4인분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마지막 문제는 들었어요. 들은 내용과 같아요. 같은 것을 고르세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있어요. 이것을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네. 1번, 남자는 매운맛을 좋아해요. 자, 여러분 매운맛을 좋아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2번, 여자는 이 식당에 처음 왔어요. 3번, 두 사람은 순한 맛으로 주문했어요. 4번, 두 사람은 음식 1, 2인분을 주문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같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생각했어요? 아, 좋습니다. 몇 번이에요? 1번? 2번? 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두 사람은 순한 맛, 매운 것을 잘 못 먹어요. 에릭 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맵지 않은 맛, 순한 맛으로 주문했어요. 3번입니다. 잘했어요. 그럼 1번, 2번, 4번은 왜 아니에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천천히 볼까요? 1번, 남자는 에릭 씨는 매운맛을 좋아해요? 아니요, 매운맛을 잘 못 먹어요?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매운맛을 잘 못 먹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순한 맛으로 주문했어요. 말했습니다. 자, 2번이에요. 2번, 여자 팅팅 씨는 이 식당에 처음 왔어요? 여러분 이거 아까 선생님하고
네, 같이 했어요. 처음 왔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몇 번 와봤어요? 이 식당에 몇 번 와봤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네, 맞아요. 유명한 식당이라서 몇 번 와봤어요?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4번. 두 사람은 음식 1인분을 주문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두 사람은 음식 2, 3인분 찜닭 한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왜 한 마리를 주문했어요? 네, 맞아요. 팅팅 씨가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2, 3인분 한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 지금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듣고 이렇게 우리 질문에 대답도 잘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V 은것 같다를 공부했어요. V 은것 같다는 N, DV, AV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먼저 N인 것 같다, DV 은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AV 은는을 것 같다를 공부했습니다. 이 문법은 내가 잘 알아요? 아니에요. 잘 모르지만 아마 내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요. 추측해요. 추측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도 만들 수 있어요? 대화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집에서 다시 연습하세요. 우리는 8과에서 다시 만나요.